자, 그 데이터 분석 관련 라이브러리 계속 알아보는데, 교재는 31페이지고요. 아, 판다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판다스. 네. 얘도 이제 데이터 조작, 정제, 분석, 뭐 시각화를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일단 numpy를 한번 다뤄봤다면, 얘도 이제 쉽게는 아니고 일단 numpy를 한번 다뤄봤다면, 바로 이어서 하시면은 그나마 좀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요거 설치를 해주시는데요. 네, 판다스랑 파이 에로라고 하는 거 있거든요. 이것 좀 이렇게 설치를 해주세요. 저는 아마 설치가 되어 있을 거고. 자, 설치 다 되셨나요? 네, 그러면 임펄트, 판다스, 네, 프린트로 한번 찍어서, 네, 설치 잘된것 같아요. 그래서 C 드라이브, 사용자, 어드민, 앱 데이터, 로컬, 프로그램스, 파이썬, 들어가시면 라이브러리, 네, 사이트 패키지스, 네, 여기 설치가 되어 있네요, 그렇죠? 네,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일단 판다스는 그두 가지 객체가 있어요. 그 시리즈라고 하는 거랑 그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두 가지 객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리즈를 먼저 좀 알아볼 건데, 시리즈라고 하는 객체는 인덱스와 값으로 구성된 1차원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객체랍니다. 1차원. 일단 1차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하진 않겠죠? 네. 자, 그리고 구조를 한번 이해를 하는 그런 간단한 코드인데요. 동작 잘 되네. 자, 보면은 그 엘리어스를 썼어요. PD라고 해서. 자, 리스트로 배열을 만들었죠. 아니면 numpy로 만들어도 되겠죠. 예, numpy로도 만들어도 되는데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구조를 알아보는 거라. 자, 1, 2, 3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갖고 있는 리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d라고 하는 변수에, 예, 이거 시리즈도 보면은 클래스죠. 예, 클래스. 자, 그래서 a를 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로 이렇게 출력을 시켰는데, 요게 인덱스예요. 인덱스고, 요거는 이제 뭐가 되는 거죠? 1, 2, 3 얘네들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1차원 데이터를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요게 이제 로우가 되겠죠, 행. 구조 간단해요. 그 인덱스랑 값만 존재한다는 얘기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이번에는 여기 A가 있고 B가 있는데, A 변수에는 보니까 1, 2, 3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갖고 있는 리스트가 있죠. 그리고 인덱스를 이름으로 이렇게 설정하는 겁니다, 얘는. 이름으로. 아, 원래 그 지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인덱스 번호가? 0번, 1번, 2번 이렇게 나오죠. 예. 근데 인덱스를 A, B, C로 하게 되면은 인덱스가 A, B, C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거 A를 출력을 하니까요. 이거 잠깐만요. 교재에서는 그냥 한 방에 다 출력해가지고 예, 하나씩. 자, 여기 보니까 A를 출력했어요. 프린트로.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나오죠? 인덱스가 A, B, C 이렇게 나오죠. A, B, C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자, 인덱스라고 하는 그 속성을 사용하시면, 인덱스만 이렇게 보여줍니다. A, B, C라고 나오죠? 네. 그 다음에 value.
밸류라고 하는 또 얘는 또 밸류스구나. 예스 빼먹었네요. 밸류스라고 하는 또 프로퍼티 그 속성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네, 뭐가 나오죠? 값이 나오죠? 네. 이거 딱 모양새가 키값 이런 형태 아닌가요? 그죠? 그래서 B라고 하는 변수는 딕셔너리로 만들었어요.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인덱스, 그다음에 이게 값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B를 한번 출력해 볼게요. 갑자기 브레이크에요. 네. 그럼 인덱스가 A, B, C 이렇게 나오죠? 네. 그럼 인덱스 하면은 아마 키 이름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A, B, C 이렇게 나오죠? 네, 밸류스로 하게 되면은 네, 키의 값이 나오겠죠? 1, 2, 3이라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인덱스를 직접 지정할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딕셔너리 형태로 만들면은 키가 인덱스가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시리즈도 인덱싱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행 번호와 인덱스를 이용하여 인덱싱이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고, 이때 행 번호는 자동으로 할당이 됐었죠? 아까 우리, 어딨어? 이거. 0번, 1번, 2번, 이게 자동 할당 되잖아, 그치? 네. 자, 예제를 보니까 데이터가 1998, 2002, 2006입니다.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변수에 시리즈 클래스를 이용해서 인스턴스를 만드는 거죠. 네, 데이터를 갖고 들어가네요. 자. 아, 이때 이제 어떤 함수를 쓰냐면요. iAROT이라고 함수를 쓰거든요. 자, 요것도 이제 두 가지 단어가 쳐진 게 아닐까? 자, 보니까 뭐인 것 같아? Integer Location의 약자인 것 같죠? 두 개를 합친 네, 그런 이름이 일단 적게 되겠네, 그치? 네. 자, 그래서 이 Integer Location이라고 하는 함수인데 0번 인덱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1998, 1번 인덱스는 2002, 2번 인덱스는 2006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1이니까 뭐예요? 반대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여기 객체 구조를 보면은 지금 인덱스가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자동으로 할당된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i, 그러니까 integer location이라고 하는 이 함수를 이용해서 인덱싱 하시면 돼요. 네, 인덱싱. 그 다음에 그냥 또 location 함수라고 하는 게 있답니다. 그러니까 integer가 아니라 location. 그러니까 얘는 인테저 로케이션이니까 앞에 인테저가 붙은 이유가 뭐야? 바로 인덱싱을 할때뭐 가지고 하겠다? 이런 숫자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잖아, 그치? 근데 얘는 그게 안 붙어 있어요. 그러면은 숫자든 문자든 관계없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로케이션 함수를 이용하면 인덱스 이름으로 인덱싱이 가능하대요. 네. 근데 좀 인덱스 번호 및 네. 인덱스 이름으로 인덱싱이 가능하답니다. 자. 별도로 인덱스 이름을 지정하지 않으면 인덱스 번호를 인덱스 이름으로 사용한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데이터는 똑같잖아. 자, 지금 로케이션 0번이면 누구 얘죠? 로케이션 1번이면 얘죠? 로케이션 2번이면 2006이죠? 근데 로케이션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얘는 정말 이 번호 정말 저 번호로 한다는 얘기예요. 번호로. 그러니까 그 번호의 이름 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인덱스 자체가 없잖아 원래. 네. 물론 인덱싱 할때 마이너스 1이라면 맨 끝에 있는 건데, 근데 여기서는 이 로케이션 함수는 이 마이너스 1 하게 되면은 이거 아닌가요? 이게 아니라 정말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인덱스가 있어야 돼. 근데 그런 건 없기 때문에 얘는 아마도 오류가 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보면은 1998, 2002, 2006까지는 잘 되다가 여기서 오류가 나죠? 밸류 에러라고 나오지 않나요?
보니까 여기 키 에러라고 나오네. 어? 에러가 이렇게 나오는 거 맞아? 봐야 되겠는데. 에러가 맞네. 맞군요. 제가 중간에 그래서 중간 생략한 것 같아요. 많이 나와서.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가 어디가 오류가 발생된 거야? 여기에 이제 오류가 발생된 거지? 네, 키 에러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게 없다라는 얘기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게 그 인테저 로케이션이랑 로케이션 함수랑 좀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구분하기 위한 간단한 방법은 앞에 i가 뭐다? 인테저. 그러니까 얘는 정말 그 인덱스 번호 가지고 인덱싱을 하는 거고, 그냥 로케이션 함수는 인덱스 번호를 이름으로 처리를 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인덱스를 문자열로 처리한다고 보시면 쉬울 것 같은데, 그냥. 자, 그래서 즉, 인테저 로케이션 함수는 인덱스 번호를 인자값으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로케이션 함수는 인덱스 이름을 인자값으로 사용한다는 거. 자, 그 다음 예제를 보니까요, 인덱스를 문자로 줬네요. 이제 인덱스를 문자로 준것 같아요. 아, 물론 이거는 그냥 리스트지만, 그래서 여기 판다스 시리즈 보면은 데이터에는 데이터. 아, 이거 잠깐만 봐보세요. 여기 시리즈를 마우스 오버를 하게 되면은 매개 변수가 데이터, 인덱스, 딥타임, 네임, 카피라고 나와 있죠. 네. 그래서 매개 변수 데이터는 데이터. 이거를 사용하겠다는 얘기잖아. 그다음에 인덱스랑 매개 변수에는 인자값을 요거 쓰겠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 꼭안 해도 되죠. 이렇게만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하려면 순서를 잘 맞춰서 넣어야 되겠죠. 가장 먼저 데이터, 그다음에 인덱스 넣어줘야 되겠지? 근데 이제 순서가 나잘 모르겠어. 그러면은 이렇게 매개 변수 이름 지정하고 인자값 지정해 주시면 되는 거잖아, 그죠? 자,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인덱스가 어떻게 되는 거죠? 프랑스, 한국, 독일이 되는 건데, 근데 이게 보시면은 인테저 로케이션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인덱스 번호로 이제 처리하겠죠? 예, 네, 근데 로케이션 함수 같은 경우에는 뭐로 처리합니까? 이름으로 처리한단 말이에요. 예. 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은 오류 없이 잘 나오죠? 예. 네. 자, 요거를 제가 하나하나씩 해볼게요. 자, 인테저 로케이션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인덱스 번호로 한다고 했으니까 0, 1, 2잖아요. 그죠? 예. 네. 그 여기가 0번 인덱스, 1번 인덱스, 2번 인덱스니까 잘 나오고, 여기도 마이너스 1을 하게 되면은, 네, 2006잘 나오잖아요, 그치? 네. 근데 여기다가 뜬금없이 그 인덱스 이름 있죠? 요걸 넣게 되면 얘는 될까요, 안 될까요? 인테저잖아. 이걸로는 안될 거, 이름으로는 안될 거야, 아니면. 그러니까 저 프랑스 때문에 이제 오류가 발생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죠? 그 다음에 이거를 네, 로케이션으로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로케이션 함수. 프랑스, 한국, 독일. 지금은 잘 되겠죠? 로케이션은 어차피 인덱스 이름으로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거를 만약에 0번, 1번, 2번으로 만약에 합니다. 예, 네, 보니까 어때요? 오류 나지 않나요? 왜냐면 인덱스 이름이 0번, 1번, 2번이라고 하는 게 없잖아. 인덱스 이름 우리가 직접 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로케이션 함수로 할 때는 인덱스 이름이 있으면 그 인덱스 이름으로 하셔야 돼요. 이해돼? 만약에 인덱스를 사용 안 해, 누구?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했지? 그냥 0, 1, 2가 된다고 했죠? 예. 이럴 때는 되겠지, 뭐. 그죠? 근데 인덱스를 만약에 우리 뭐 만든 걸로 사용을 한다면, 이렇게 하면 오류가 난다고, 얘는. 그죠? 자, 그래서 보면은, 만약에 인덱스를 직접 사용을 하게 된다면요.
LOC는 무조건 인덱스 이름으로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 그쵸? 그 다음에 인테저 로케이션은 뭐로 한다? 그냥 기존의 인덱스 번호로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두개 함수 차이점 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먼저 알아야지 좀 쉬울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 나와 있네요. 만약 인테저 로케이션 함수 인자값을 인덱스 이름으로 사용하면은 좀 전에 봤던 이런 이제 오류가 발생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얘 때문에, 그렇지? 네. 그리고 이번에는 인덱스 이름이 있는데 로케이션 함수로 인덱싱을 하는데 인덱스 번호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오류가 발생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에러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키 에러. 0이라고 하는 인덱스 이름 이 키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위에는 타입 에러. 논 인테저 키라고 나와 있잖아. 얘는 이거 이 번호를 안 넣었으니까. 인덱스 번호로. 자, 그리고 이제 위에서 봤듯이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 뭐 아닌데? 뭘 위에서 봐 보긴 이거 안 했는데. 자, 이번에는 함수를 인테저 로케이션이랑 로케이션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도 할 수가 있다, 인덱싱을. 근데 이러면은 기본값이 로케이션 함수랍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인테저 로케이션이랑 로케이션 함수를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죠? 이러면은 기본값이 로케이션이래요, 로케이션. 그러니까 이거나 똑같다는 얘기지. 이거나 똑같다는 얘기 아니야? 그래서 함수를 안 쓰면 그 로케이션이 기본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이거를요, 제가 이렇게 하면은 이거 될것안될것 같아? 응? 인덱싱 안 되겠지. 왜냐면은 지금 인덱스 이름을 쓰고 있잖아요. 그 함수를 안 쓰면은 기본값이 로케이션 함수라고 했었잖아. 그러니까 인덱스 번호로 하시면 안 되지. 만약에 이렇게 했대요. 이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건 되겠지. 인덱스를 안 쓰잖아. 그러니까 이 인덱스 이거 얘를 안 쓰니까 그 인덱스 이름이 그냥 0번, 1번, 2번으로 될거 아니야. 내부적으로 자동 할당된 번호. 이해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함수를 쓰지 않으면 기본값이 로케이션 함수고, 혹시라도 만약에 이렇게 인덱스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 인덱스 이름을 정확하게 넣어주셔야지 인덱싱이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봤듯이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 인덱싱 하면은 이게 기본값이다. 네? 이 함수가 기본적으로 사용이 된다라고 나와 있고, 방금 제가 했던 거죠. 보면은 인덱스를 사용하는데 인덱싱 하는데 번호로 하잖아. 그럼 오류가 발생이 된다는 얘기지. 아, 오류가 발생이 안 되고, 이런 경우는 얘기를 잘못했다. 오류라고 하기에는 뭐하고요? 어떤 걸 사용하는 걸 권장한다라고 나오죠? 인테저 로케이션을 사용해라라고 권장하죠? 그러니까 오류는 아니고요. 결과는 나오긴 나오지만, 얘가 이제 인테저 로케이션, 그 다음에 포지션, 그러니까 인덱스 번호, 이거 사용하는 걸 권장한대요. 좀 전에 제가 얘기를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하면은 권장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이러한 메시지는 안 나오겠죠. 이제 기본값에 로케이션 함수라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인덱스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인덱싱을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얘도 보니까 속성이죠. 프로퍼티인데, 인덱스 0번. 그러면은 얘는 뭐냐면요. 값을 인덱싱 하는 게 아니라 인덱스를 인덱싱 하는 거예요. 네. 인덱스를 인덱싱 하는 거. 그러니까 인덱스 0이니까 뭐가 나올까? 프랑스가 나오겠죠? 얘는 한국이 나오고 독일이 나오고 얘는 또 독일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요거는 이 데이터 이거를 인덱싱 하는 게 아니라 인덱스로 사용하고 있는 요 이름을 인덱스를 하는 겁니다. 자, 인덱싱이 된다면 당연히 모두 되죠? 슬라이싱도 가능하겠죠? 네, 슬라이싱. 네. 근데 이게 또 인테저 로케이션 함수랑 사용할 때 약간 좀 차이가 있는데 이 인테저 로케이션 함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인덱싱 할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시면 돼요. 시작 인덱스 번호, 그다음 마지막 인덱스 번호. 그러면은 마지막 인덱스 번호 앞에까지 슬라이싱이 되겠죠? 예. 네. 여기 이제 예제를 보시면, 자, 인테저 로케이션 함수를 사용했고요. 자, 슬라이싱은 어떻게 했어요? 0, 콜롬 2 했잖아요. 그러면 어디까지 출력될까요? 여기까지만 출력되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2번 인덱스면은 여기잖아. 예. 네. 근데 여기까지 출력되는 게 아니라 여기 앞에까지만 되는 거죠. 예. 네. 근데 로케이션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은 자, 프랑스 콜론 한국 했잖아요. 그러면 한국까지만 슬라이싱 하는 거예요. 한국까지. 여기까지. 이 차이점 아시겠어? 그러니까 이게 인덱스 번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덱스 번호가 아니기 때문에 슬라이싱 할때 프랑스 콜론 한국 하게 되면은 정말 한국까지 포함해서 슬라이싱이 되는 거죠. 위에 인테저 로케이션 함수 가지고 할 경우에는 요거는 인덱스 번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그 개념대로 0 콜롬 이하면은 0번부터 1번까지 슬라이싱이 되는 거죠. 개념이. 그리고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요 대괄호 기호만 사용하셔도 슬라이싱이 가능하대요. 0 콜론 이하면은 어디까지? 여기까지. 예, 그다음에 프랑스, 한국 하면은 인덱스를 보고 여기까지 되겠죠? 결과는 둘다 똑같이 나올 겁니다. 리스트 변수를 이용해서 슬라이싱도 할 수가 있대요. 여기 보니까 B라고 한 변수에는 0,1, C는 프랑스, 한국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여기 자리에 0 콜론 2 대신에 B를 넣으면은 0하고 0번 인덱스랑 1번 인덱스만 슬라이싱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0하고 1만 이제 하는 거죠. 인덱스. 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할 수가 있다는 거. 자, 그다음에 시리즈 데이터 조작. 그러니까 뭐 데이터 추가하고 수정하는 건데, 일단 인테저 로케이션 함수는 계속 똑같은 얘기지만 어떤 거 이용해서 한다고요? 얘는 인덱스 번호, 그다음 로케이션 함수는 인덱스 이름으로 아시겠죠? 네. 그리고 인테저 로케이션 함수는 인덱스 번호가 없는 데이터를 추가할 수가 없다로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은 일단 예제 봐볼게요. 자, 지금 보니까 인덱스가 프랑스, 한국, 독일이고 그다음에 데이터는 프랑스가 이거고, 한국이 이거고, 독일이 이거일 거 아니에요? 근데 A점, 로케이션, 남아프리카, 2010. 이러면 어떻게 하느냐? 남아프리카라고 하는 인덱스를 추가하고, 거기에 데이터를 2010을 추가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추가가 되죠. 보면은 추가 전에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인덱스 1은 프랑스는 1998, 한국은 2002, 독일은 2006. 근데 추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남아프리카 2010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된다는 얘기지. 근데 이거를 인테저 로케이션으로 하고 여기가 추가되는 인덱스가 몇 번이죠? 3번이죠. 아이고.
어디서 3을 입력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될거 같잖아. 이게 될 거야, 안될 거야? 네, 3번이라고 하는 인덱스 자체가 없죠, 지금. 그러니까 있지도 않는 인덱스이기 때문에 추가가 안 돼요. 그래서 하면은, 네, 이렇게 이제 인덱스 에러라고 하는 게 나오거든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LOC, 그러니까 로케이션 함수 같은 경우는 인덱스 이름을 직접 지정해서 추가하는 거기 때문에 관계없이 추가가 되는데, 인테저 로케이션 함수 같은 경우, 인테저 로케이션 함수를 통해서 3번 인덱스 자리에다가, 그러니까 여기잖아요. 3번 인덱스면은, 여기 자리에다가 2010을 추가하겠다. 그러면 3이라고 하는 인덱스 자체가 지금 없는 상태잖아, 원래. 그러니까 이게 추가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수정하는 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덱스 1번을 2004로 수정하겠대. 그러면은 인덱스 1번이면 어디죠? 이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2004로 수정이 되겠죠? 인덱스 1번이 존재하니까 이거는 수정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로케이션 독일은 2006으로 하겠대. 그러면 독일 인덱스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이거잖아요. 그럼 이게 2006으로 변경이 되는 거죠? 예. 그럼 요거 2004 됐고, 얘는 2006이 됐네요. 그치? 예. 예, 그 다음에 데이터를 삭제할 수도 있답니다. 이때 드랍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는데, 이게 삭제를 하면은, 그, 원본 데이터는 변경되지 않는데요. 그 원본 데이터는 유지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원본 데이터도 변경하고 싶다? 예, 그럼 변경이 안 된다는 얘기지. 예, 그러면 나는 변경된 거를 그대로 쓰려면 새로운 변수를 선언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죠. 예. 그리고 원본 데이터가 삭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만약에 실수로 만약에 삭제했어. 그러면은 문제 생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원본 데이터를 그냥 유지를 시켜준다는 얘기죠. 예, 그럼 요거 좀 봐보죠. 지금 프랑스, 한국, 독일, 남아프리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뭘 없애겠다는 얘기죠? 네, 남아프리카를 없애겠다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없애도 얘는 실제 A는 변동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B라고 한 변수에 새로 이제 대입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출력하려고. 그러면은 예,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럼 B를 출력하는 거니까 남아프리카는 사라졌죠. 네, 근데 A도 출력하면 A는 어때, 여전히? 남아 있잖아, 그치? 네. 그러니까 실수로 삭제를 하면은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원본 시리즈 데이터는 그냥 유지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그 인덱스 이름으로 한 거죠, 삭제를. 네, 그 다음에 이제 번호로 삭제하겠대. 그러면은 지금 같은 경우 남아프리카면 몇 번이야, 인덱스 번호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를 지운다는 게 이제 요거 지우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럼 저희가 인덱스 번호가 3번이란 말이야. 자, 지금 같은 경우 이러면은 이거 될까 안 될까? 오류가 나죠? 왜냐면은 지금 인덱스를 쓰고 있잖아. 네. 그러니까 인덱스를 쓰고 있기 때문에 오류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면 이제 인덱스를 쓰지 않으니까 인덱스 번호로 이제 사용이 가능하겠죠? 네. 확인하면은 2010은 삭제가 됐네요. 그리고 원본은 계속 네, 유지가 되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시리즈도 데이터 연산이 가능하답니다. 네, 이게 사칙 연산인데, A 더하기 B 한대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걸까?
110 나오겠죠? 아, 여러분들, 아, 이거 괜히 AB 했나? 여기 AB가 아니죠?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얘네. 그럼 110, 220, 330 나오겠죠? 예, 네, 그 다음에 A-B 하면은 어떻게 나올까? 90, 180, 270 이렇게 나오겠지? 네, 그 나머지도 뭔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특정 값으로 사칙 연산. A 더 2 한 답니다. 그러면 다 여기다 2를 더하는 거예요. 그냥 2를 다 빼는 거고요. 2를 다 곱하는 거고, 2를 다 나누는 거고. 뭐 이런 거는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38페이지. A부터 E까지 인덱스를 갖고 있는 두 개의 배열의 평균을 계산해 주시다. 자, 여기 보니까요, 네트워크라고 하는 리스트가 있고, 시스템이라고 하는 리스트가 있는데, 이게 무슨 시험 점수인 것 같아. 느낌이, 그죠? 그리고, 인덱스를 이름으로 사용하려고, 이렇게 인덱스 이름을 만든 것 같아요. 굳이. 그럼 인덱스 이름이 다 동일하죠? 둘 다? 그러면 N이라고 하는 시리즈랑 S라고 하는 시리즈 보면은, 일단 인덱스 이름이 어때요? 동일하잖아. 네. A, B, C, D 동일하잖아요. 그죠? 네. 그럼 이런 상태에서 average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N 더하기 S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더하겠죠? 네. 그 다음 나누기 2 하면은 평균 나오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그거를 출력하면은 이렇게 평균값을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해됐죠? 자, 가보죠. 자, 이렇게 평균이 나오는데요. 막 이런 거 궁금하지 않아? 만약에 이 인덱스 이름이 서로 다르면, 하나만 다르게 해볼까? 이름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좀 이따가 바로 밑에 나오는 내용인데, 보니까 어떻게 나오죠? 계산 돼야 안 돼요? 이게 논이에요, 논. 응? 네. A 인덱스 이름, 논. A의 인덱스 이름, 논이라고 나오잖아요. 응? 그러니까 인덱스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계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 인덱스 맞춰줘야죠. 만약에 다 틀려, 인덱스가 서로. 그럼 다 어떻게 나올까요? 다 논으로 나오겠죠? 응? 그럼 나는 인덱스 안 쓸래. 그럼 이거 계산될까, 안 될까요? 잘 되겠죠? 왜냐면 인덱스 안 쓰면 내부적으로 그냥 인덱스 번호 쓴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배열이 지금 뭐야, 몇 개야? 다섯 개잖아, 다섯 개. 요소가, 원소가. 그러면 인덱스 번호가 0부터 4까지니까 이럴 때는 잘 되는 거지. 자, 그럼 막 이런 것도 궁금하지 않나요? 어차피 다음에 다 나오는 내용인데. 하나는 요소가 6개고, 하나는 5개야. 그럼 이럴 때 이제 하게 되면은, 하나가 아마 적게 나오겠죠? 논이 나오겠죠? 예. 네. 그러니까 이거 언제 나오는지 아시겠어요? 예. 네. 그래서 이게 바로 밑에 있어요. 보면은. 만약 두 개의 시리즈 연산을 하는데, 한쪽 시리즈의 데이터가 많으면, 이거다야. 얘는 이제 이렇게 했네. 인덱스가 하나 더 많아, 그죠? 그리고 데이터도 하나 더 많고. 그러면 얘는 계산 같이 얘랑 할게 있어요, 없어요? 이쪽 얘네랑 없잖아. 그러니까 이때 F 인덱스에는 none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지. 근데 none이 나오는 경우는 이 경우 말고도 좀 전에 봤습니다, 그죠? 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방금 전에 이게 논이라고 하는 게 언제 나오는지 그 한번 살펴봤고, 자, 그 다음에 시리즈에서 제공하는 함수 몇 가지가 있거든요. 자, sort values라고 하는 함수는 그 데이터를 오름차순,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해준답니다.
자, 그 여기 교재 나와 있는 코드를 보면은 이거 아까 전에 평균 구한 거 아닌가요? 그죠? 그 평균을 구한 건데, 자, 아까는 평균을 그냥 바로 출력했잖아요, 그치? 방금 전 예전에. 자, 이렇게 평균을 이렇게 출력을 했는데, 이거를 만약에 프린트로 찍을 때, 이렇게 솔트 밸류스라고 하는 함수, 이 메서드라고 나와 있는데, 얘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보니까 어때요? 데이터를 기준으로, 이렇게 오름차순으로 정렬되지 않나요? 그리고 이 함수의 매개변수 값을 보면은, 자, 매개변수 중에 어딨냐? 여기 있다. 여기 보면은 어센딩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나요? 예. 요거를 불이네. 예, 불이니까 기본값이 트루로 되어 있나 보구나. 이거를 기본값이 트루인가 봐. 잠깐. 트루니까 저거네, 오름차순. 그럼 요거를 펄스로 바꾸면 이제 뭐가 되는 거죠? 내림차순이 되니까 가장 큰 놈이 먼저 나오겠지, 뭐. 이런 식으로. 요거는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데? 뭔가를 구하고 나서, 예, 줄 세울 때 편할 거 아니야, 그치? 자, 그 다음에는 요건 이제 솔트, 방금 전에 봤던 게, 예, 솔트 밸류스. 그러니까 밸류스니까 요 값들 기준으로 정렬을 해주는 거죠. 예. 근데 이번엔 솔트 인덱스로 하게 되면은 얘는 그냥 인덱스 기준으로 그냥 정렬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인덱스가 어떻게 되어 있죠? 알파벳 ABCD로 되어 있죠? 예, 그 요거를 솔트 인덱스로 바꾸면 인덱스 기준으로 먼저 오름차순 ABCD 이렇게 나오죠? 예, 그 다음에 요것도 어센딩을 예, 펄스로 바꾸면 이게 인덱스 이름 기준으로 내림차순이니까 알파벳 2부터 나오겠죠? E, D, C, D, B 뭐 이렇게 나오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다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뭐죠? 시리즈 함수죠? 네, 시리즈 함수. 그래서 정렬과 관련된 함수 두 가지. 네, 솔트 밸류스 함수는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네, 정렬해 주는 거고, 그다음 솔트 인덱스는 이 인덱스를 기준으로 예, 정렬을 해주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데이터 통계 관련 함수를 이용해서 최고점, 최저점, 평균, 중앙값, 표준편차를 계산할 수가 있대요. 이런 거 아까 numpy에서도 보지 않았었나요? 네, 예, numpy였냐? 자, 그럼 보면은 자, 인덱스가 ABCD이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데이터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인덱스 이름을 사용하고요. 데이터는 네트워크이고. 자, 그러면 판다스 시리즈가 이제 변수 이름이 n이죠. 그 n.max 하면은 이 중에 뭐? 가장 큰 거. 미니멈 하면은 가장 작은 거. 그 다음에 평균이니까 다 더하고 나누기 5 하겠죠. 네, 그 다음에 중앙값. 중앙값이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65, 70, 84, 88, 92니까 중앙값이 딱 84네요, 그죠? 네. 그다음에 표준편차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네, 그다음에 describe라고 하는 함수가 있대요. 쟤는 얘네들 있잖아,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을 한 방에 다 구해줄걸요? 자, 그래서 describe 함수는 데이터 개수까지 해주는 거라 평균, 표준편차,
최저, 최고. 갑이라고 통일할까? 네, 이런 것들을 한 방에 다 출력해 주나 봐. 이렇게 나오네요, 알아서. 그치? 네, 데이터 5개 있습니다. 평균. 그 다음에 표준 편차. 미니멈. 그 다음에 25%, 50%, 75%. 그 다음에 최고가. 이런 것들이 나오네요. 만약에 특정 데이터 통계값만 출력할 경우에는 인덱스를 지정하래요. 인덱스. 인덱스 이름으로 인덱싱. 그러니까 방금 전에 이게 다 나오잖아, 그치? 네, 다 나오니까 난이 중에 뭐 예를 들어서 요것만 보고 싶어. 그러면은 네, 요거 이용해서 인덱싱을 하래요, 이렇게. 네. 그럼 평균만 나오겠죠? 평균만 나오고. 얘는 중앙값은 안 나오는 것 같지 않니? 이 50%가 중앙값이겠구나. 자, 그 다음에 시리즈 필터링. 네. 자, 비교 연산자를 이용해서 시리즈 데이터들을 필터링할 수가 있대요. 자, 지금 보면은 점수죠? 그러니까 점수인 거 없고 인덱스가 되고. 자, 보니까 판다스 시리즈 n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그다음에 디스크라이브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죠. 이거 사용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런 거다 나온다고 했었잖아, 그렇지? 근데 여기서 보니까 x라고 하는 변수에 n이 90보다 크거나 같은 거, 그다음 y라고 하는 변수에 이렇게 인덱싱하면은 저거 평균이 되겠죠? 평균이 평균보다 큰거 이렇게 나오게끔 하랍니다. 그래서 x 출력하고 y 출력하는데요. 확인해 보니까 90보다 큰 애가 92점 있죠? 네. 그 다음에 평균, 아까 평균이 얼마였니? 평균이 79.8이잖아요. 그럼 평균보다 높은 애들이 얘는 3개네요, 그렇죠? 그럼 84, 88, 92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여기 앞에 n 안 붙이면은 좀 다르게 출력될걸? 네, 불로 출력이 되죠? 네. 이것도 볼줄 알아야지. 90점 이상. 그러면은 인덱스가 C에만 true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평균 이상. 평균이 아까 79.8이었으니까 인덱스가 A랑 B랑 C만 true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앞에다가 다시 판다스 넣어주시면은 해당 값들이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리즈형 변환. 그러니까 뭐냐면은 뭐 문자를 숫자로 그 변환하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일부러 이제 그 자주 틀릴 수 있는 그 예제로 넣어놨거든요. 근데 잠깐만, 저 예제를 보기 전에 먼저 문제가 없는 경우를 봐봐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형 변환 잘 되지 않을까요? 아니, 이게 뭐야? 숫자로 형 변환. 자, 보면은 지금 이거 숫자가 아니라 문자열이죠? 네, 숫자인데 문자열로 이제 데이터를 만든 거잖아. 근데 이거를 지금 프린트로 이제 내용을 출력하는데 인덱스를 지정해서 0번은 인트형으로, 인덱스 1번도 인트형으로.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때요? 이렇게 숫자로 형변환된 거잖아. 그죠? 네.
근데 이제 간혹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 숫자 자릿수 이게 콤마 찍는 경우 있죠. 아, 이런 거 있잖아요. 뭐, 1,000원, 10,000원, 막 이런 경우 막 콤마 찍잖아. 그죠? 예. 근데 이러면은 이게 될거다될거 같아? 이게 형변 아래 안 돼. 누구 때문에 안 될까? 콤마 때문에 안 되지 않을까요? 오류, 보면 오류 나옵니다. 보니까 이게 뭐라고 나와? 지금 여기서 오류 나잖아. 얘 말고도 얘도 오류가 나겠죠? 예. 자, 보니까 value error, invalid. 보니까 뭐래요? 이 인트형으로 변환 안 된대. 이 콤마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replace 함수를 이용해가지고요. 콤마를 치환시켜서 없애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편하게 하려면 함수 하나 만드시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함수 이름을 remove, rm, 언더바, 콤마라고 한 이름으로 함수를 만들고, 매개 변수는 그냥 x로 했어요, 이름. 그 다음, return 하는데 뭘 return 하느냐? 아예 그냥 형변환 시키죠. 예, 그래서 x.replace라고 함수를 통해서, 콤마를 어떻게 합니까? 콤마를 없애는 거죠. 예. 이거를 리턴하면은 이게 어떻게 돼요? 요게 요 함수를 만나게 되면은 콤마를 없앨 거 아니에요, 그렇지? 자, 그래서 요 함수를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그다음 판다 써서 만들어 주시고 result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a.map r의 언더바 콤마를 하게 되면은 요 함수를 호출하겠죠. 네. 얘네들이 어떻게 됩니까? 콤마를 빼겠죠. 그리고 다시 맵 함수를 이용해서 다시 만들어 주겠죠. 여러분 맵 함수 기억나세요? 여기저기에서 나왔는데 내용은 여기 내장 함수 19번 교재. 맵 함수는 입력받은 데이터의 각 요소에 함수를 적용하여 결과를 반환하는 함수이다 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맵 함수의 매개 변수는 함수, 그 다음에 반복 가능한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다. 맵, 함수, 반복 가능한 데이터. 네. 그러니까 얘가 하는 일이 뭐죠? 여기 있는 데이터를 이 함수에 계속 넘겨주는 역할을 해주는 녀석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될 수가 있으니까 맵 함수도 쓰는 게 낫겠지. 낫겠지가 아니라 써야죠. 네. 이러면은 이제 요 함수를 이용하니까 콤마를 어떻게 다 없애버린다는 얘기죠. 그럼 이러면 형변환을 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잘 되네요. 자, 그다음에 시리즈 결합이 있습니다. 자, 엑시스 0번 축을 기준으로 시리즈를 결합하는 방법인데요. 만약에 지정하지 않으면 기본값이 엑시스 0번이랍니다. 네. 요거 한번 봐보죠. 이번에는 얘가 데이터죠? 얘가 데이터고, 그 네임은 A라고 일단 해놨고요. 네임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처음 보는 건가? 자, 시리즈의 매개 변수 보면은 저기 네임이라고 되어 있죠? 네임. 그래서 네임은 일단 A로 해놨고, S2는 데이터가 3개고, 네임은 B. 그 다음에 S3는 데이터가 똑같은 거 3개고, 네임은 B인데, 얘는 인덱스가 456으로 되어 있네요. 그치? 456. 그러면, concat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해서, 결합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컨캣이라고 왜안 지워놨지?
여기 마지막 내용이네. 시리즈 쪽. 아, 이거 아닌데? 여기다. 자, 먼저 엑시스 0번 축 기준으로 시리즈 결합하는 걸 보면은 엑시스 0번 축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를 봐보죠. 자, 먼저 얘부터 가볼게요. S1하고 S2를 결합하죠. 그러면 결합된 거 보니까 어떻게 결합이 됐죠? 요거랑 그다음에 이거랑 그대로 결합된 거 아닌가요? 위아래로 이제 이번에는 S1하고 S3를 결합을 하겠대요. 그리고 어차피 이거 기본값이라 안 넣어도 상관없겠지. 자, 이번에는 요걸 결합합니다. S1하고 S3.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 엑셀로 그냥 한번 봐볼까요? 그냥 바쁘고 하니까 별로 도움 안 되는 건데요. 자, 먼저 얘부터 S1하고 S2 결합하겠대. 그럼 제가 S1하고 S2는 별도의 인덱스를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별도 인덱스를 안 넣었죠? 예. 아이고. 그러면은 S1은 이런 녀석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S2도 별도로 인덱스를 안 넣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S1과 S2를 결합하겠대. 그럼 그냥 이렇게 결합되는 거예요, 이런지. 이해되죠? 네. 그러면은 얘는 결과가 아마 이렇게 나올걸?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이번에는 S3. S3는 어떻게 생겨내냐? 얘는 인덱스를 넣었네요. 인덱스가 4, 5, 6이고 거기에 B0, B1, B2랍니다. 네. 그럼 S1과 S3를 결합하겠대, 얘랑. 그럼 어떻게 결합되는 거예요, 얘는? 뭐 이렇게 결합되는 거지. 인덱스 번호가 4, 5, 6 이렇게 연속돼서 이제 이쁘장하게 나오겠죠. 네. 일부러 이렇게 한 거예요.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엑시스 0번 축으로 시리즈 결합하면은 이제 결과 이제 이렇게 나올 거고. 한번 해볼까? 네, 이렇게 이제 결합이 되네요. 네. 그다음에 엑시스 1번 축을 기준으로도 결합이 가능하답니다. 얘는 어떻게 결합이 되냐면은, 지금 데이터는 똑같을걸요? 똑같지? 네, 똑같은 걸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먼저 S1하고 S2를 결합하겠대. 그럼 이거 어떻게 하겠다냐, 결합을? 아, 맞다. 이때 이게 네임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는 이제 나올 거거든. 좀 전에는 안 나왔는데. 이 네임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A, B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아니다.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결합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S1하고 S2를 결합하면은 0, 1, 2 일단 A가 인덱스가 0부터 3까지 있죠. B는 0부터 2까지밖에 없지만 그럼 결합하면 이렇게 돼. A0, A1, A2, A3. 여기는 어떻게 되죠? B0, B1, B인데 얘는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뭐가 나올까요? 요게 나오겠죠? 이해돼요? 그 다음에 S1과 S3를 엑시스 1번으로 결합한답니다. 그럼 얘도 이름을 AP로 했으니까 AP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얘는 인덱스 번호가, 겹치는 게 없잖아. A는 0, 1, 2, 3인데, A가 아니죠. S1은. 근데 S3는 인덱스가 4, 5, 6이잖아. 그럼 여기랑 인덱스 번호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4, 5, 6도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A는 일단 이건 좀 이따 하자.
일단 A는 자꾸 A라고 해요. S1, A0, A1, A2, A4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그 S3는 인덱스 0, 1, 2, 3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 뭐 어떻게 나오나? 네. 논으로 나오겠지. 대신 여기 4, 5, 6에 B0, B1, B2가 이렇게 되겠죠? 근데 A는 여기 인덱스 4, 5, 6이 있어요? 없어요?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논 이렇게 나오겠지. 예, 그럼 엑셀하고 비교하면은 맞나? 네, 맞죠? 네,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그 결합하는 방법인데 얘는 결합이 이게 다죠, 뭐. 예,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판다스 시리즈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객체가 있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저것도 이제 내용이 길어서.